게 뭐였냐면 전 어린애를 닮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잘하고 싶진 않아서 철이 들고 싶진 않았어요. 영원히 그냥 애처럼 살고 싶었어요. 왜냐면 전 꿈꾸는 게 너무 좋아요. 제가 제가 뭔가 꿈을 꾸고 있으면 되게 설레고 기쁘고 그리고 그게 저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죽는 날까지 제가 정말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저는 한 10대처럼 살고 싶어요. 그래서 영원히 내가 죽는 날까지 10대처럼 꿈꾸면서 사는 게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. 근데 제가 꿈을 꾸는 데 있어서 결심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꿈이란 꿈에게 제일 필요한 요소는 밑거름은 절망이나 불행이나 실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 사회가요, 막 발전이 막 많이 됐잖아요. 간호사도 인터넷 검색할 수 있고, 막 지식인 검색 막 들어가서 할 수 있고. 근데 그런 지식이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잃어버리는 게 있다면 바로 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그 지식을 검색하면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데 이걸 향해서 나가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, 와, 이거 하려면 이런 걸 거쳐야 돼. 아예 지리 꿈도 안 꾸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쉬운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지금의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요.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. 뭔가 도전하고 꿈꾸고 뭔가 향해서 나가는 거. 그게 바로 10대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아닐까. 그럼 그 특권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생각해봤더니 영원히 10대처럼 사는 거예요. 제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을 해봤어요. 내가 영원히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? 그냥 상상을 해볼 때부터 뭐 제 속성이나 이런 걸 말고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10대일 것 같아요, 왠지. 젊고 이쁘게 살 것 같아요, 천국에 가면. 그래서 더 많이 생각했죠. 아, 내가 이 땅에서 살 때는 마치 내가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. 그래서 10대처럼 철없이 하지만 그 순간순간 제 인생에서 깨달아지는 그 소중한 진리들을 제 안에 가슴속에 담아두면서 그러면서 철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실제로는 꿈꾸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. 저는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멋지고 위대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더 멋진 분들이 되어서 앞으로 10년 후, 20년 후에 저보다 훨씬 젊으시잖아요. 여러분들이 10년 후, 20년 후에 언젠가 저에게 오셔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사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. 저는 그렇게 꿈을 꿨고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, 저한테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꿈을 담은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. 제 나는 가수다에서 불렀던 유일한 빠른 곡 하나가 있습니다. 네.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열심히 박수 치시고 마음대로 움직이실 시간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. 아시죠? 무슨 뜻인지 아세요? 가만히 앉아서 막 이렇게 막 구경하듯이 보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. 함께 하셔야 합니다. 아시겠습니다. 꿈꾸는 자들이요. 네. 꿈꾸는 자들이요. 네. 꿈 좀 꾸세요. 네. 전 여러분들이 꼭 꿈꾸셔서 나중에 좀 잘난 체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한테 오셔갖고 제 이름 사람이 돼있어요. 아셨죠? 네. 꼭 저보다 더 멋진 분들이 되셔야 돼요. 네. 약속하신 겁니다. 네. 하늘을 날리다 할게요. 누군가 같이 누군가 내 뒤를 쫓고 있어 일어나야죠.